지금 보이는 게 수국인데요. 수국은 너무 이쁘죠, 색깔이. 제가 수국 중에서도 파란색을 제일 좋아한답니다. 파란색은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꽃말이 냉정거만이라고 해요. 저는 그렇게 냉정하고 거만하지는 않는데 근데 꽃 색깔이 저는 수국도 다양하지만 꽃 중에서도 저는 파란색 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. 근데 지금 별 모양처럼 생긴 그 수국이 요새 인기라고 합니다. 근데 수국은 뭐냐, 꽃잎부터 뿌리까지는 다 약재로 쓰이는 거 아시죠? 근데 꽃말 중에서도 흰색이 왜 변덕인지 모르겠어요. 흰색은 순수를 많이 나타내고 하잖아요. 근데 수국은 꽃말이 흰색이 변덕이라고 합니다. 수국도 그 꽃말이 핑크는 진실한 사랑, 소녀의 꿈을 나타내는데 보라색은 진심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진심으로 사과할 때는 보라색 그 수국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수국은 꽃 자체가 그 꽃잎 색깔이 토양의 pH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요. 그래서 알칼리성에 가까우면 붉은색을 띠고요, 산성에 가까우면 청색을 띈다고 합니다. 임의적으로 그래서 농장에서도요, 꽃잎 색깔을 정할 때 비료나 아니면 다른 첨가제를 이용을 해서 꽃잎의 색깔을 바꾼다고 해요. 그래서 꽃잎 색깔이 이렇게 조금씩 다 차이가 나게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.